자, 16번 풀이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고 중심가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는데요. 자, 이때 호 AB 위에 AC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잡았어. 이때 OC 선분의 5가 아닌 점 D에 대하여 BOD 삼각형, 여기 지금 색깔 좀 다른 분 보이죠? 요 넓이가 6분의 7이래요. 이때 OD 선분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곳이 여기야, 여기?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보니까 요 C라는 것이 뭐라고 했지? 2분의 파이가 우리한테 준 힌트가, 아! 각에 대한 힌트는 딱히 없고요. 일단 여기가 우리 2라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리 OC의 길이도 어차피 이 부채꼴 반지름이니까 2일 거 아니야? 그럼 세변의 길이가 지금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삼각형 OCA에 대해서 자,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변형 공식.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요렇게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변형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8분의 7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았을 때 자, 요만큼 나머지 BOD 각의 크기는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을 뺀 거죠. 그럼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BOD 삼각형의 넓이 한번 식 세워볼게. 2 곱하기 5D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 BOD의 넓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지?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6분의 7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그리고 잘 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우리 각변환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요거 뭐야? 얘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뺐다. 코사인 세타라고 바꾸고요. 여기는 무조건 세타 예각 취급했을 때 제1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입장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2 곱하기 5D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그게 8분의 7이라고 했지? 에다가 2분의 1까지 해준 게 6분의 7하고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 5D 구하려면 얘만 남기고 다 지울 거 지웁시다. 77도 양변 약분되고 그럼 우변의 분모 8을 좌변으로 옮겨주면 6분의 8이 5D네요. 즉 3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자, y는 t라는 직선이 함수 y는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걸 a, 2사분면을 b. 자, 그리고 양수 a에 대하여 점 a를 지나면서 요거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자,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자, a, b부터 길이가 1이고요. 그리고 a부터 c까지 길이도 1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플러스 t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더라. 여기를 좌표를 p라고 잡아. 그럼 플러스 1만큼 더 가면 여기가 a의 x좌표가 p 플러스 1인 거죠. 이해가? 그리고 봐봐. 우리 있잖아.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럼 요 안에가 0보다 같거나 크면 그냥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어차피 같겠죠? 근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2의 x제곱이 1보다 같거나 클 때니까 즉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요.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그냥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요 안에가 반대로 부호가 음수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절대값 위에 x3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값을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되는 거고 왜? 어차피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절대값 안이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쪽 그래프는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라는 거죠. x가 0보다 작으면 2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봐봐. b점의 좌표는요. x가 p일 때 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집어넣은 함수값입니다. 끝이. 그리고 a점의 좌표는요. x가 p 플러스 1일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집어넣은 게 함수값입니다. 근데 그 두 함수값이 뭐로 같아요? t라는 값으로 같대요. 그러면 2의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기 1한 b의 y좌표랑 그 다음에 2의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한 a의 y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보세요. 자, 마이너스 1 좌변으로 옮겨서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2의 p제곱 우변으로 옮겨서 2의 p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p제곱. 자, 2의 p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즉 요만큼이 3이네요. 그럼 2의 p제곱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와 같은 거네요. 됐죠? 근데 봐봐. 자, 그게 이제 2의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t와 같은 거야. 그럼 2의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은 다시 쓰면 2 곱하기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만큼이 방금 3분의 2라고 쌤이 구해놨잖아. 그럼 3분의 4에서 1을 빼보세요. 요게 뭐야? t이자 3분의 1이라는 값이네. 오케이. 그래서 t가 3분의 1이야. 요렇게 찾았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c라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어차피 x좌표는 p 플러스 1이에요. p 플러스 1에서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자 그때 y좌표는? 얘들아, 여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차피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안에 플러스잖아. 그러면 자, 요 그래프의 식은 그냥 마이너스 a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 그대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p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봐봐. 아까 전에 2의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결국 뭐와 같았던 거였어? t와 같았던 거였어. 그지? 얘가 결국 t였었잖아? 그러면 자 요만큼은 그냥 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계산. 마이너스 a 곱하기 t, 즉 마이너스 at가 c의 y좌표예요. 근데 자 t부터 마이너스 at까지 사이의 거리가 1인 거야. 오케이. 그럼 자 t에서 마이너스 at를 빼. 요게 1이야. t가 아까 또 3분의 1이야. 요렇게 되죠. 그럼 3분의 1 a가 3분의 2인 거니까 이때 a는 몇이다? 2다. a가 2고 t가 3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t는 몇이에요? 3분의 7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됐죠?